안녕하세요. 여행생각 먹방입니다.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아름다운 봄날, 부산 명지동에 원조 갈삼구이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먹방이가 바로 달려가 봤는데요. 명지 선창매타운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선창갈비족입니다. 특히 이곳은 6시 내고향부터 채널A 대동여지도, TV조선 쉽게 커영만의 백반기행에도 나온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갈삼구이의 원조 맛집으로서 사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갈삼구이, 사실 전 조금 생소한데 과연 어떤 음식인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갈삼구이의 갈은 갈미조개를 뜻하는데요. 낙동강 하류에서 주로 잡히는 부산의 특별한 먹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갈미조개는 조갯살이 갈매기의 부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단백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해 그 영양가도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조개 손질을 마치니 이 탱탱한 갈미조갯살 보이십니까? 조개를 세척하는 과정에서부터 위생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시원한 물에 샤워 한번 거친 뒤 손님상으로 출발! 선창 갈미조개집의 메인 메뉴 갈삼구이 등장이요! 갈미조개는 구워 먹을 때 그 맛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삼겹살과의 궁합이 뛰어나 이 둘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갈삼구이가 이 집의 메인 메뉴로 각광받고 있었는데요. 삼겹살이 콩나물 무침과 갈미조개를 감싸 안아주는 이 황홀한 자태 보이시나요? 보기에도 좋은 게 맛도 좋다고 얼른 먹고 싶더라고요. 밑반찬도 계절별로 다양하게 내어주신다고 하니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메인 재료부터 모든 식재료를 매일매일 공수해 오신다고 하니 더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지글지글 익어가는 갈삼구이, 삼겹살도 잘 익혀주고, 콩나물과 조개까지 한 번 더 잘 익혀주고 나면 완성이요! 잘 익은 갈삼구이는 취향껏 쌈을 싸 먹어도 좋고, 그냥 그 자체를 음미해도 좋았는데요. 아, 뭐랄까, 갈미조개에 삼겹살, 콩나물까지, 이 삼합의 좋아하는 그냥 황홀 그 자체랄까? 육지와 바다를 한 번에 돌아다니는 이 느낌? 아, 소주 한 잔이 절실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볶음밥은 필수 코스인데요. 모든 재료를 잘게 다져 밥과 김치, 김가루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 화려한 사장님의 손놀림에 넋을 놓고 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 볶아준 볶음밥에 김가루까지 올려주면 완성! 볶음밥은 역시 철판에 눌러붙은 누룽지와 함께 먹어야 제맛인 거 다들 아시죠? 입안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에 싸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갈삼구이 외에도 갈미조개를 이용한 샤브샤브도 맛봤는데요. 탱글탱글한 조개 샤브샤브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잘 우러난 육수에 신선한 채소를 넣어주고, 조개살은 작아서 이렇게 체에 받쳐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건져서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으니 와, 바다의 맛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예 조개를 다 넣고 끓여주고, 채소와 같이 건져 먹어도, 또 갈미조개만 초장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면사리 넣어서 칼국수로 또 한 번 즐기고, 죽으로 만들어 두 번 즐겨주니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 갈미조개 맛집이 분명합니다. 이 밖에도 갈미조개를 이용한 조개탕과 전골, 수육 등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명지 회타운의 오픈부터 함께하고 있어 현지인 단골들이 더욱 많다는 선창 갈미조개. 회센터 안에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넓은 홀과 룸도 갖추고 있으니, 근처에 있는 부산 현대미술관에 들러 나들이 나올 때 선창 갈미조개에 와서 갈삼구이도 꼭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더 많은 맛집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